립 잃업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원어를 그대로 그 직역해서 만 그 그대로 그 갖고 온 그 책 제목입니다. 이 립 잃업이라는 그 이 영어 표현은 그 뜯어내다, 그 찢어버리다, 그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도록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랍니다. 그럼 이 책에서 그 완전히 그 립 잃업,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고치고 새롭게 바꾸도록 뭘 요구하고 있나? 이 책이 막 아주 그 집요하게 한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백만장자처럼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생각을 고쳐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강조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게 그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다. 그럼 뭐가 인생을 바꾸느냐? 생각도 바꾸어야 되지만 그 변화된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바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립 잃업, 완전히 이걸 뜯어고치고 바꾸기 위해서 요구하는 이런 책 제목을 쓴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만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이 이론을 그 주장했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옛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뭘 강조하는지 이분이 했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성격을 원한다면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내가 좀 내성적인데 나는 외향적인 게 좋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모임을 갔는데 나는 되게 좀 소심하고 낯선 사람 낯가리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막 거침없이 막 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막 큰 소리로 환영하고 하면 그게 보기가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행동을 그렇게 옮기면 생각과 성격이 그걸 따라간다는 게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본능은 행복할 때 웃습니다. 그래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휴, 나는 웃을 일이 없어. 그게 벌써 자기를 자꾸 이제 더 움츠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으세요? 더 웃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면 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안으로 너무나 그 안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막 은혜가 안 되고 우리 목사님 뭐 설교 준비를 저렇게 했을까라고 할 때는 크게 아멘 하고 막 웃어버리고 막 안 웃기는데도 막 웃어버리고 하면 내가 각성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면 그냥 풀 다 주고 하루 종일 침대에 들어누워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수록 활기차게 옷 갈아입고 막 공원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또 막 빠르게 걷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 저게 제가 좀 하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아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주여 제가 이제 행복한 거죠 막 이렇게 혼자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은 한 시간 걷고 나면 우울했던 기분 싹 가시는 거 이건 저는 뭐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일단 행동하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 주장이 저는 너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꾸어라. 변화하고 싶습니까? 행동을 바꾸시면 돼요. 다락방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내성적인 성격이 좋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조용하고 뭐 이렇게 차분하고 묵상하고 이거 좋은 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좀 부산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붙어있지를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바꾸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 주 내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게 됐거든요. 바꾸니까 되더라고요. 여전히 저 안에 외향적인 성격은 많이 약해졌지만 사라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그런 내성적인 부분이 강화가 되는 거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이런 면에서 저는 그 나이키 신발, 뭐 그 신발을 뭐 좋아하기도 하네요. 뭐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신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 나이키가 갖고 있는 그 카피라이트 문구 너무 좋습니다. Just do it. 일단 한번 해봐라. Just do it. 이제 일단 한번 사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 카피를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신은 사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자꾸 저는 외쳐요. Just do it. 뭐가 두렵냐? 뭐가 걱정이냐? Just do it. 한번 해봐라. 일단은 시도해봐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가 하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시간 되시면요,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맞습니다. 엄청나게 긴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피력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린 결론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인생이요, 모래 위에 지은 막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이거는요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just do it 혹은 네가 그 뭐 바꾸고 싶으냐? 일단 그렇게 행동해라. 이따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변화하려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그냥 막 지식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즉시로 약간 홀드해 놓고 약간 지금 관계가 스먹스먹하면서 전화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읽다가 내가 네 생각이 났는데 아, 미안했다. 우리 잘 지내자. 그리고 끊어. 나 저 성경 읽어야 된다. 끊고 또 읽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게 아까 그 립 잃업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행동을 바꾸어라. 오늘 이게 참 저에게 굉장히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의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저도 다시 마음을 다시 맨 겁니다. 지난주 제가 그 레너드 수위 교수가 말한 네 종류의 교회를 분석하면서 참 제가 요즘에 위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위기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사명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확실해요. 그 미션 처치였습니다. 우리 건물 없어도 주중에 모일 때 없어도 불편해하지 않고 정말 사명 중심으로 우리 행복하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교수님 분석처럼 좀 있으니까 이게 그 미니스트리 처치 우리말로 목회적 교회로 건너가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막 유기적으로 일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씩 느슨해지고 이제 이 조직이 중요해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게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 메인터넌스 교회로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두려워했다 그랬습니까? 이거를 내버려두면 이 현상 유지하기에 급급하다가 급기야는 이제 박물관 교회처럼 굳어버린 교회. 박물관은 다 옛날 거 보러 가잖아요. 그 옛날에 이랬구나. 3000년 전에 이런 뭐 그림이 나왔네. 이 끔찍한 유럽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나 지난 1, 2월 내내 그리고 이제 미국 가 있는 기간 동안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고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건가? 이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현상 유지적인 교회 혹은 박물관 교회 이런 것들로 전락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심하다가 이제 그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이거를 막는 세 가지 대안을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마약 단속 수사관들이 뭐 닭을 잡을 것인가 뭐 범인을 잡을 것인가 그렇게 치킨집 하면서 그렇게 전락하기가 쉬우니까 이거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주간의 대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현상 유지적인 교회나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변질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대안. 첫째, 말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맥락으로 말씀을 주시는 건요 그 앞에 15절부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가장을 잘하는 거예요 가장을 그래서 그 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뭐 엄청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 구분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16절을 15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떤 번역을 보니까 여기 나오는 열매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지 이렇게 번역한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저 목사님이 저게 신령한 목사인가? 저 좀 변질된 목사인가? 구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서도 그래서 주님이 또 언급하세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우리가 늘 머리로 뭐 그냥 이론으로 뭐 복음이 이렇대더라 뭐 십자가가 이렇대더라 아무리 담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삶의 변화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하느냐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게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잘못 읽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모세가 막 기도하는데 뭐 왜 나한테는 왜 기도하니 뭐 이런 느낌으로 봤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무슨 말이지 여러 번역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공동 번역이 선명하게 이 뉘앙스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예요 부르짖기만 하느냐 부르짖는 걸 꾸짖는 게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이게 저에게 오래전에 깨달은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저는 이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3주 동안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3주를 그렇게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이 대안을 주시고,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지 않고 뮤지엄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자고 그랬더니요, 한 주 내내 들려왔던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이야기들, 지친 순장님이 연락을 해주시고요, 또 교구에서 말씀하시는데, 오, 지난주 설교 듣고 내가 힘을 내기로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기로 했다고,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맞아, 분당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현상 유지적인 교회로 전락하는 거 막을 수 있어, 막아야 돼. 많은 분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줄 때 진짜 행복했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연약하고 하지만 이 우리의 이 강점만 살아있다면 분당 우리 교회 절대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가 좀 안 될 때는 더 크게 하라고 아멘을. 그러면 갑자기 그 다음부터 은혜가 돼요. Just do it. 아, 이건 하지 말고 그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개인의 심령도, 아니 사명받은 형사가 그 뭐 치킨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이러고 있는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라, 이런 정신이 분당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질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이고요. 두 번째 대안이 뭐냐, 변질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대안, 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하되 말씀에 기초한 행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행함. 앞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이드가 없이 행하면요, 그거 망하는 길로도 열심히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강조점을 달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따옴표를 했어요, 거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사실 이게 그 행함을 강조하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이 말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뭐 지금 행위 구원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주옥 같은 산상수원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삶에 모든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준이 되게 하고 그 기준이 된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2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강조점을 달리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냥 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동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사도행전 22장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제 바울이 또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를 간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되 내가 그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하던 이 바울이 이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어떤 분들 그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 끝나고 다 돌아가는데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그 개척 초창기부터 많이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거는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 아닙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 10절에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장과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질문, 주님 니시오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졌나, 주님은 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신 분이냐, 이것만 물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물어야 되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 구절을 오래전부터 묵상해 왔지만 이번에 새로 이 질문을 던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이 이 질문을 주님께 들려드릴 때 참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바울은 행동했거든요. 자기 신념에 따라. 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동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게 뭡니까? 그게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아 성숙으로 나가시려면 이 깨달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자각하게 된 게 아, 이 열심히 이 교회의 유익이 아닌 이 하나님께 이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일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항상 두려운 사람이에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은퇴할 무렵에 그게 제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성가대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특히 일부 그 꼭두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목도 안 풀리는데 저렇게 열심히 막 다 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일부 성가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이게 우리 성가대에 내 보탬이 안 되는 일이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었구나. 이걸 자각하는 그때부터 진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거 막 고개 쳐들고 막 이제 내가 이제 당신 말이야 나 같은 일꾼 만났으니까 복 터진 줄 아시라고 뭐 해드릴까? 이거 아니에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부끄럽단 말입니다. 나대로는 이게 옳은 일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목사가 되면 이런 기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늘 자기 확신으로 그래서 그냥 말할 때마다 뭐 주의 뜻이라고 막 이런 소리 하면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그러잖아요. 그게 주의 뜻인지 지가 어떻게 아느냐고 항상 물어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내 생각에 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옳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저는 미련 한 인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그 자녀 교육 어떤 면에서는요
묻지 않고 제멋대로 자녀 교육시켜가지고 결과물만 가지고 명문대 갔잖아. 그럼 뭐 합니까? 상처투성인 자녀를 만드는데요. 자녀 교육, 저같이 이미 기회가 별로 없는 사람이 지금도 좀 노력을 하긴 하지만 아직 어린 부모님들 들으셔야 돼요. 매일마다 자녀 교육하면서 물어야 돼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묻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3주 동안 이제 그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대안을 세 가지 이제 한 주씩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첫 번째 대안은 이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막는다. 분당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적인 교회, 분당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를 막기 위한 첫 번째 대안, 강력한 대안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아까 행동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성도, 말씀 묵상하는 성도. 사도 바울이 제 생각이 항상 옳아가지고 제멋대로 할 때 쉬웠어요. 혈기 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도 읽어보세요.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견인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그를 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던 그런 인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전 교회적인 이제 그 행동 강령 하나를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한 구절 묵상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좋아질 거예요. 오늘 제 본문은요, 이 한 구절 묵상 3월 5일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쉽고 좋은 게 뭐냐면 한 구절 묵상은 너무 간단해요.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일독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일독이 이게 함정이에요. 일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읽다가 출애굽기 오다가 딱 놓쳐버리면 안 읽어버려요. 실패했다. 그 지금 52살 먹은 우리 권사님 52년째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계시잖아요. 이걸 없애자고요. 일독 하면 좋지만 없애고 두 달을 그만두었던 석 달을 그만두었던 깨달으면 또 읽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한 장씩이니까. 그리고 그걸 교회에서 한 구절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초신자가 많은 교회니까 한 구절이라도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서 이제 그 한 구절 묵상 이 내용을 하면서 제가 싸우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교회가 되면은요, 담임 목사가 맨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자꾸 이벤트 하고 싶은 거. 체육관 빌려가지고 20주년 행사하고 싶고요. 막 엄청 이 출정식도요, 막 어마어마한, 우리는 뭐 본당이 이래가지고 뭐 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한 5천석 되는데 막 전 교인들 모아놓고 막 구호 외치고 폭죽 날리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저에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21년째 참고 있습니다. 왜 참을까요?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한번 모여가지고 으쌰 으쌰 100번에도 소용없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이벤트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느냐. 왜 제가 창립 21주년에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 고심하면서 해서 성도님들 그러신대요. 우리 목사님이 어디만 다녀오면 뭐 하자 그런다고. 어디만 다녀오면 뭐 또 막 뭐, 그래서 기대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3주 내내 틀어박혀가지고 고민하니까는 이걸 주셨어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우리가 이 새 묶음을 가지고 나갈 텐데요. 가장 강력한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드리는데요. 이 한 구절 묵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제 하루에 한번 홈페이지로 들어와 보세요. 홈페이지에 지금 벌써 GNN 문화재단에서 너무 고맙게 그 오디오 그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출근하시면서 그 귀에 꽂고 그 한 장을 계속 들으면서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 제공해 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 이제 여러분 이 한 구절 묵상은요, 이게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미 말씀을 깊이 읽으시는 분, 이미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중급, 고급, 심화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깊이 읽으시는 분은 이거 그냥 쏙 읽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깊이 읽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 묵상하는 교회다. 이벤트 하는 교회 아니다. 제가 이거를 못을 박습니다. 쐐기를 박습니다. 체육관에서 21주년 기념 행사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우리 그런 교회 아니라고 목사님 그랬잖아요. 왜 약속 안 지키시느냐고. 우리는 교회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뭐 별거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벤트 안 해도 돼요. 좀 하고 싶어요.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제 피리를 불면 춤추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오늘 제가 한 구절 묵상에 피리를 불 때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반석 위에 말씀을 기초로 한 이게 중요하냐? 반드시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이게 위기기도 하고 기회기도 한 두 가지 인생의 법칙을 깨닫는데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도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요. 성경 한 구절 안 읽고 뭐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 될 수 있거든 표시가 안 나요.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두 번째 제가 찾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요,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때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이 두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공통점이 25절과 27절에서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말씀이 이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비바람 몰아치지 않는 거 없고요. 성경 안 읽어도 또 똑같아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인생에 우리 가정에 위기가 휘몰아칠지 모르는데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요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거를 뼈저리게 제가 정말 체험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금식기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우리 집은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는 일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이 돌아가셨어요. 예고도 없이. 아마 한 3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으면 대비라도 하죠. 은혜 받겠다고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가신, 기도원에 가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위기 중에 위기예요. 5남매 중에 저는 막내기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얘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갖고 어디 고아원이나 보냈으면 내가 어떡할 뻔 했냐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유약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성격이 좀 달라요. 저 아버지를 닮은 성격이고요. 여 남자 성도님 얼굴도 잘 못 쳐다보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갑자기 용사가 되셨어요. 우리 오남매를 가제트의 손으로 탁 붙잡으셔가지고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희 어머니는요 성경 통독한 건 못 세요. 수천 독을 해가지고 계산은 못합니다. 성경 암송 로마서 전체를 다 외우셨어요. 또 뭐 제 문제가 어머니가 외우시는 걸 못 외워요. 그 외에 많은 성경을 외우셨어요. 줄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성경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번을 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 저에게 유산으로 하나 물려주신 거 보면 글씨가 삐뚤빼뚤 뭐 이게 우리 가정을 살렸다니까요. 어머니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지고 줄줄줄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 얼마나 많은 그 오남매를 키우느라고 그 사단의 시험이 많았겠냐고요. 그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공격하면 이 말씀이 나오고 사단이 저렇게 공격하면 저 말씀이 나오고 다 막아내는데 무슨 수로 사단이 공격하느냐고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사단이 공격할 때 막아낼 말씀이 한 구지라도 있습니까? 맨날 공격에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하자고요. 아니 뭐 성경 안 읽어도 뭐 사업만 잘 되는데 옛날 전도하면 나 내 주먹을 믿어. 얼마나 오래 믿는지 한번 봅시다. 그거 오시면 뒤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읽어 두는 거예요. 묵상에 두는 거예요. 언제? 내 인생에 흔들거릴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결론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분당 우리 교회 변질을 막는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당 우리 교회는 현상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이 막 저를 뜨겁게 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되기는 커녕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한번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건 묵상과 기도 아닙니까?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의 담비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오늘 본문과 설교는 오늘 자예요. 들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오늘 집에 가시자마자 이거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피리를 불면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힘을 내는 차원에서 이 찬양을요 시시하게 부르면은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한번 아까 말했잖아요. 서두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말고 립 이럽이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그럴수록 행동해라 떨쳐봐라. 우리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불러드리고 기도할 때 내 안에 무기력증이 다 치유되는 신비로운 놀라운 또 영적인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뜨겁게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사모하십시오.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복이 무서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성령을 부어소서. 아멘.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이게 그냥 그 4분의 8분의 6박자거든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힘없이 부르면 이게 맛이 안 나요.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각, 양약, 중간, 양약 아시잖아요. 힘을 넣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넣습니까?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기다리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팔짱 끼고 그냥 뭐 버스 기다리는 게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책이 말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우울하냐? 행동해라.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바꾸고 싶었냐?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그렇게 행동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아직 회복 안 돼 많은 것들이 있지만 회복된 것처럼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액센트를 넣으면서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간절히 기다리네. 간절히 심령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우리의 심령에도 복비로 내리는 성령 사모합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복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복이 무성하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사모합니다. 성령을 부어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일어나셔서 3절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줘서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서두에 드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변화하고 싶으세요? 먼저 행동을 바꾸세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이거 좀 변화를 깨하고 싶으면 먼저 행동을 바꾸시는 겁니다. 아멘. 한신은 은혜를 사모하고 소리내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무기력한 이 상태로 한 3, 4년 빠져있었는데 언제 내가 달라지는 기다리고 있었더니 내가 나를 묶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떨쳐내면 돼요. 나 이제 회복됐다 선포하고 그리 행동하면 됩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회복을 위해 사물 아닙니까?
한번 내 심령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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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부유하고 아버지 오랜 침체에 빠져있었던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행함을 통하는 믿음을 얻게 하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심령 안에 한번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신비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래도 시도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에 기초한 행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통한 진정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 또한 말씀만 하나님 날마다 힘을 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한번에 매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해 져가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고난 가운데 주여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님 변화되는 것을 마음에 추구한다는 것을 우리의 주로 받고 받는 것이 진정한 행동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변화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인도하신 따라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아버지 신도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하며 벗어나고 내 생각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그 말씀의 지도를 받아 그 말씀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대의 평범한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 안에 행함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피리를 불면 거기에 반응하며 춤출 줄 아는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앞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아버지 주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구절 묵상 책을 들고 이거를 프린트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에 한 장 그 중에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며 하루 온종일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기본이 흔들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축적해둔 하나님의 말씀 묵상, 말씀 암송, 필사 이것이 무기가 되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으로 방어할 줄 아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순간에 꿈꾸는 자에게 일어나 행동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분당 우리 교회가 다시 개척 초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명을 감당하기에 꿈꾸던 미션 처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들 심령심령에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한 성도들로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